저는 참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내 표현을 협잡을 당했다. 어떻게 하면 공천을 안 주려고 또 당에서 불출마를 요구하고 그래서 대구로 왔습니다. 대구로 왔는데 설마 대구가 나를 버리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대구를 왔는데 참 우여곡절 끝에 당선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같이 운동한 이인선 후보한테는 나는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토론할 때에도 내가 미안하다고 했고 또 이상식 후보가 의외로 선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거에 대한 생각은 그렇지만은 우리 당이 참패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이 참패한 데 대해서는 참 이 좋은 호기를 두고 당이 참패한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수성 구민들과 한 약속, 대구시와 한 약속, 대한민국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끝 안 났어. TBC는 아직 끝 안 났어. 늦었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기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25년 정치하면서 언제나 선거할 때는 8시 반에 다 선거가 끝났는데 나도 이래 새벽까지 하는 선거는 처음 해봤습니다. 그만큼 대구에 무소속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제가 대구에 온 게 딱 3월 16일 날 왔으니까 한 달입니다. 딱 한 달인데 수성을에서 지역구를 다진 일도 없고 활동을 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성을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준 데 대해서 내가 평생 수성을 주민들에게 보훈을 하겠습니다. 은혜를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아, 이래 하다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TV 정준입니다. 예? 대한민국 TV 정준입니다. 교수 현장에서 뵙을 때, 여러 지지자들 둘러싸인 모습이 됐었고, 또, 선거 초기 이제 목표했던 부분이 50%부터 50%입니다. 어쨌든 지금 당선이 됐지만, 이렇게 초접전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제가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수도권이 어려워지면 묻지마 2번 쓰나미가 올 것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선거 중반 전에 이미 했습니다. 묻지마 쓰나미가 올 것이다. 묻지마 2번 찍자는 쓰나미가 올 것이다. 그래서 참모들에게 밑바닥을 훑더라. 나도 밑바닥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선거를 했는데 수도권에서 우리 당이 어려워지니까 대구가 이제 뭉쳐버리고 뭉치고 나는 이 정도로까지 뭉칠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로까지 뭉칠 줄은. 네. 그래서 오늘 방송사 3사 출구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동대문 의뢰서 선거할 때 3사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내가 10%를 졌어요. 근데 깨보니까 2%를 이겼어요. 그때 아예 8시 반에 선거가 끝났는데 방송 3사에서 9시까지 상대 후보, 거인의 후보 당선 유력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다행히 또 JTBC에서는 거꾸로 내가 3%를 이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3% 진다고 한쪽에서는 이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박빙이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깨갖고 자꾸 하다 보니까 박빙 선거더라. 그런데 박빙 선거라도 아마 개표 초반부터 끝까지 제가 한 번도 진 적은 없습니다. 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3사가 괘씸하지. 그래서 제가 서울 가면 JTBC는 반드시 나가서 내가 좀 이야기를 인터뷰를 할 생각입니다. 난 JTBC가 나하고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데 근데 이분에 그래 맞춰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저는 당대표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을 잡아야 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죠. 그러나 우리 당이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잡탕밥이 되고 저거 제대로 보수 우파의 이념과 가치를 가지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가지고 대선 절망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그것은 아주 짧은 생각입니다. 97년도, 96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83석을 가지고 대선에 이겼어요. 국회의원 총선에 국회의원 의석은
이 대선하고는 무관합니다. 예창 총재는 두 번의 대선을 할 때 전부 1번이었어요. 5번. 그런데 대선은 새로운 평가입니다. 그래서 당을 보수 우파의 이념과 정체성을 바로 잡고 또 전부 하나가 돼서 다시 시작을 하면 2022년도 정권은 가져올 수 있다. 난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갖고 갖고 지금 다행스러운 온 것은 개헌 저지선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거예요. 개헌 저지선. 지금 강원도의 권성동, 인천의 윤상열도 됐죠. 윤상열, 김태호, 그다음에 저 이렇게 하면 같이 들어가면 개헌 저지선은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25년 경험을 한 정치판은 머릿수가 많다고 밀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전사만, 제대로 된 전사들만 스크럼을 짜면, 그거는 뭐 176석을 해본들 그런 거 난 대적을 할 수 있다고. 난 그런 데 대해서는 밀려서도 안 되고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역시 우리의 전사입니다. 자, 이제 참여인데 그만합시다. 나도 자야.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나도 자야지. 내일 또 꼭 주무십시오. 당선 인사 된게 돼. 그니까 오늘이지. 당선 인사 된게야 되고 저녁에 또 당선 축하연 비서다 노래도 해야 돼. 야, 이번에 생각하면서 정치 버스킹도 해보고 당선 후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새로운 인사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